자, 대단한 평가하기 두 번째 시간. 자, 16번. 얘가 그 값을 갖지 않도록. 자, 그러면 f 프라임이 어때야 돼? 3x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2k. 당연히 그 값을 갖지 않으려면 요러면 되겠지. 최고차 양이니까 요러면 되겠지. 이러면 뿔마뿔 해서 그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해서 극대극소를 갖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만 하잖아. 그래서 극대극소를 갖지 않지. 그래서 F'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4분의 D K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6K가 그지?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 플러스 6이니까 K는 마이너스 6과 0 사이인데 개수는 7개지? 여기서 빼고 하나 더 더하니까. 알겠지? 자, 17번. 4차 함수. 아, 얘 도함수래. 그 다음에 F-1. 자, 도함수인데. 그지? 자, 요렇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 돼 있지. 그럼 봐. 프라임이니까. 일단은. 뭐부터 해? 구호 먼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프라임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 아, 물론 여기서 바로 풀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자, 감소하고 프라임 0. 증가하고 프라임 0. 감소하고 프라임 0. 증가하고. 값은 몰라. 아직. 자, 근데 F-1은 음이래. 얘는 음이래. 좀더 내려갈까? 자, 음이래. 그 다음에 F4, F2, 당연히 F2가 크고 F4 다 양이래. 그러면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건 이거지. 양, 음이니까. 그지? 옳은 것을 고르래. 옳은 것을.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얘 0이고, 얘가 4야. 알겠지? 볼게. F3은? 자, F4가 양인데, 당연히 F3도 양이지. 그지? 양이야. 맞아.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니? 당연히 극소지. X축과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는데? 틀렸어. 또 있나? 또 있어? 없지? 그러면은 좀 전에 기역 니언이지? 답은 2번이 되겠다. 알겠지? 자, 18번. 함수 fx 얘가 얘에서 극소, 쟤에서 극대. 일단 극소, 극대는 프라임을 해줘야지. 프라임은 0을 만족하는 거니까. 다항 함수에서.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a 제곱은 0의 두 근이. 한 놈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그 다음 한 놈은 1보다 큰데. 음이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하고 1, 요렇게 되지. 근데 요 범위가 포함이 안 돼. 알겠니? 포함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얘보다 커야 되고, 얘보다 작아야 되고, 얘보다 커야 돼. 같으면 안 돼. 자, 그러면 끝났지?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갖는 거고. 자, F-1이 F1이 양. 끝. 알겠니? 아, F'이. 자,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제곱이 음수.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고. 1, 2, 1, 3,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1과 2분의 3 사이. 일단 하나, A는 마이너스 1과 2분의 3.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1. 양수가 되어야 된다고.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6 더하기 2A 더하기 4A 제곱이 양수가 돼야 돼. 자,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돼. 1, 2, 1, 3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 마이너스 1, 2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니까, 뭐 가의 값이니까 A는 마이너스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잖아. 됐니? 자,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마이너스 1과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A가 1보다 크대. 동시에 만족되는 얘밖에 없지. 따라서 A는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알겠지? 그네 위치 판별 문제로 바뀌었지. 자, 19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60인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자, 자, 그러면 얘가 R, 얘가 H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 R 플러스 H가 60이래. 그치? 어쨌든 R이든 H든 다 0하고 60 사이가 돼야 되겠다. 그치? 자, 이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h잖아. h 대신에 60 마이너스 r로 넣자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fr이라 두면, 자 f 프라임, 자 fr을 좀만 더 정리할까? fr을 마이너스 파이로 묶을까? 마이너스 8로, 파이로 묶으면, R 세제곱. 그치? R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R 제곱이 되는구만. 됐니? 자, 그럼 미분을 치면, 그치? 파이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R 세제곱, 마이너스 3 R 제곱. 그지? 이게 나을 것 같아. 부호를 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 R 제곱. 그 다음에 120 R. 그지? 플러스 120 R. 얘가 0 되는 거. 그럼 마이너스 3 R. R 마이너스 40은 0이니까. 이렇게 되지? 0에서 40. 자, R은 0에서 60 사이야. 자, 됐니?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감수하다가 프라임 0, 증가하다가 프라임 0, 감수하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뭐 60 어디까지 있겠지. 뭐 60. 알겠니? 자, 그래프가 요렇게 되면 됐지? 자, 최대가 부피가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니까 40이잖아. 알겠지? 자, 20번. 방정식 예가 한 개의 양수인 건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 건을 갖도록.
계속 했던 거지? 봐.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k 해놔놓고, 얘를 fx라 놓고, 알겠지? y는 fx하고, y는 마이너스 k하고, 교점을 가지고 구하자라는 거지. 교점에 x 좌표. 표가, 하나가 양수, 나머지 두 개가 음수지. 플러스 한 개, 마이너스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됐지? 그럼 사실은 얘는 기함수라 이걸로 바로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자, 보여줄게. 얘 바로 그래프 그릴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3. 그지? 자, 0이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바로 그릴 수 있는 건 바로 그려도 돼. 안 그러면 자, 봐. 자, F 프라임을 해볼까? 12x 제곱. 자, 12x 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지? 그러면 1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양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프라임 0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자, 됐니?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쌤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자, 얘 1이고, 마이너스 1이다. 알겠니? 뭐. 자,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가거든. 자. 자,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고, 쌤이 이거 얘기했지? 1대 루트 3이라고, 1대 루트 3. 이 그래프 바로 그려도 되고, 뭐 이렇게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어차피 0 되는 값이 나오니까. 0 되는 값이. 알겠니? 자, 어쨌든 이런데,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음수인 건, 자, y는 마이너스 k가 요렇게 지나가면, 양이지. 아, 안 되겠다. 요렇게 지나가면, 두 개의 음이지. 그리고 양이 하나지. 아, y는 마이너스 k가. 근데 이건 안 되잖아. 이거는 안 되고, 그 다음 얘도 안 되고, 요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 결국은 뭘 구해야 돼? 극소값. 자. 마이너스 1일 때야. 아, 극대값. 마이너스 1일 때야. 마이너스 1 넣으면 4 플러스 12. 아,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2. 8이야, 얘가. 8이야. 그럼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개수 요소 빼고 하나 더 빼면 7개가 되겠다. 알겠지? 자, 2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뭐 이것도 어려운 것 없지. 자, 얘도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좋아. 자, 예를 들어서 봐. 3x 세제곱으로 묶으면 x-2거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쌤이 이거 얘기했지? 자, 어떻게 얘기했어? 얘는 f알파는 0, x-알파를 인수로. 그 다음에 이런 경우, f알파는 0, f'알파도 0.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얘기했지.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알파. 이건 요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 f알파는 0. f'알파도 0이야. 예, 프라임알파 0이야. 그 다음에 x-알파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알아두는 게 좋아. 그러면 쟤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느냐 하면, 0에서 이렇게. 알겠니? 0에서. 그 다음에 2는 뚫고 가는 거지. 0, 2. 이렇게 뚫고 가는 그래프. 알겠니? 이런 그래프 정도는 좀 알아둬야 좀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알겠지? 0 넘으면 0이잖아. 자, 이거 세제곱, x 세제곱은 0일 때 어떻게 지나간다고? 요렇게. 알겠지? 프라임 0이야. 자, 얘는 뚫고 지나가고, 최고차의 양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얘 극소값 구해야 되지? 자, 극소값. 자, 프라임을 때려보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18, x 제곱. 그러면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뭐니? 2분의 3이니? 볼까? 자, 1, 6, 마이너스 18. 되지? 뭔 0이잖아. 됐니?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제곱이잖아. 그럼 또 접해. 그러니까 양이니까 요렇게 된다니까. 0, 2분의 3 이렇게 된다고. 예, 0에서 접하고 2분의 3 뚫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봐, 마 플러스 감소하지. 그 다음에 또 감소하지. 그지? 요 2분의 3에서 극소가 된다고. 2분의 3에서 맞불 극소. 알겠니? 이것도 보면은 1대 3이야. 3대 1이야. 알아두면 이것도 편해. 알겠니? 얘가 3대 1이 된다고. 자, 어쨌든 2분의 3에서의 극소값을 구해야 돼. 2분의 3. 자, 16분의 81이니? 뭔 놈의 숫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6에, 물론 묶어서 계산해도 돼.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자. 그치? 이렇게 묶어서 계산할게. 3. 2분의 3의 세제곱. 8분의 27. 2분의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81이네.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81이야. 얘가 K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K가 Y는 K가 알겠지?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려면 얘도 되지? 아하, K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마이너스 16분의 81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지? 좀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자꾸 이해를 해야 돼. 자, 22번.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아, 5m 높이에서. 알겠지? 30m per second의 속도로 수직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 위의 높이가. T초 위의 높이가. 이렇대. 아, T가 0일 때 5. 알 수 있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럼 봐, 올라갔다가, 아니, 물론 요리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방향이, 운동 방향이 바뀌지. 얘는 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지. 알겠지?
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자, 그러면은 이제 미분 치면 속도가 되지 위치. 자, 그러면 속도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이 되고, 얘가 0 되는 거는 3초 뒤지. 알겠니? t가 3일 때. 그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그럼 저3 집어넣으면 되지. h는 5 플러스 30 곱하기 3, 마이너스 5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자, 95. 95, 45. 빼면 50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이제부터 뭐 서술형이래. 23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예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는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댓값. 자, 이거는 1학년 때는 둘레를 가지고 이차함수로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 우리 2학년 되니까 이제 넓이 3차함수로 갖고 노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자, 쌤이 얘 A라 놓을게. 그럼 얘는 4-A 제곱이 되겠지? 4-A 제곱. 얘를 A로 놨다고. 그럼 A는 0하고 2 사이겠지? 됐니? A는 0하고 2 사이가 되겠다라는 거야. 됐지? 넓이, 사다리꼴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은, 자, 넓이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자, 얘는 윗변. 자, 얘가 A잖아. 얘도 A잖아. 얘 더하기 아랫변. 얘는 그냥 2잖아. 4잖아. 그치? 얘는 고정돼 있지? 4. 그 다음에 높이가 뭐니? 높이가 얘잖아. 4-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2분의 1. 윗변 2a. 그 다음에 아랫변 4. 높이. 됐지? 그럼 얘는 없어지니까 a 플러스 2 4-A 제곱. 얘를 FA라고 두자고. 얘의 최댓값 구하는 거잖아. 됐니? 자, 그럼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4a 플러스 8. 자, 그러면 f 프라임 a는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 자, 됐니? 자, 이렇게 되지.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릴까? 그지? 마이너스로 묶으면, 인수분해할 때 편하니까.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복잡해 보이잖아.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자, 보면, 1, 3, 2, 2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자, a는, 이렇게 적을까? a 플러스 2, 마이너스 있어. 3a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하고 3분의 2야.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3분의 2. 근데 a는 0하고 2 사이야. 알겠지? a는 0하고 2 사이라고. 자, 일단 이걸로 그래프 먼저 그리고. 자, 얘는 프라임이란 말이야. 마, 뿔, 마. 프라임 0을 기준으로. 자, 감소하다가 프라임 0. 증가하다가 프라임 0. 다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인데, 어디서부터? 0, 어딘지 몰라도 0부터 2까지래.
그러면 최댓값은 3분의 1일 때지, A가. 3분의 1일 때지. 그럼 3분의 2 넣으면 끝나지. 알겠지? 3분의 2 더하기 2니까 3분의 8인가? 곱하기 4 마이너스 9분의 4. 얘는 9분의 36에서 9분의 32 곱하기 3분의 8. 됐지? 27분의. 그리고 얘는 저 범위에 들어가. 32 곱하기 8. 8이 16. 3, 8, 24, 256. 알겠지? 자, 24번. 한번 볼게. 문제, 두 문제지? 자, fx, 얘에 대해서 다음을 답하시오. 닫힌 구간 여기에서 최대 최소 구하래. 자, 그래프 먼저 그리자. f'x는 요대로 바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했다. x, x제곱 마이너스 12. 그지? 왜냐면 이걸 왜 구해? x절편. 그래서 x는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기함수 원점 대칭 그래프 바로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하다. 알겠니? 그러면 똑같아, 완전히. 얘 마이너스 2 루트 3. 0, 2 루트 3.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는 게 중요하겠다. 자, 우리 프라임 0을 통해서 해볼게,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잖아.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프라임이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2하고 2. 그러면, 뿔, 마, 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쌤이 그랬지? 1대 루트 3이라고. 1대 루트 3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그럼 그래프 다 이해가 됐지? 2하고 마이너스 2 그냥 그거 하나 건진 거야. 근데 그냥 이 그래프 바로 그리고 1대 루트 3을 알면 미분을 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거지. 됐니? 자, y, x 이렇게 된 건데. 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래. 그럼 마이너스 1에서. 그지? 자, 얘는 3보다 크잖아. 아마 뭐요 정도 해볼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 여기까지 되겠지. 됐니? 마이너스 1에서, 아, 닫힌 구간. 1에서 3까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크지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최소값은 1일 때. 최소값은 1일 때. 8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 최소값은 마이너스 16.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12 하면 11. 11. 자, 됐지?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세실건 뭐라 그랬니? 교점이 세 개. 여기 있잖아. 근데 아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먼저 구하자고. 뭐, 2일 때값 구해도 돼. 어차피, 원점 대칭이야. 기함수잖아. 홀수, 차수. 2일 때값 구해봐. 8 마이너스 24. 아까 구했잖아. 마이너스 16. 그럼 얘는 16. 얘는 마이너스 16이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얘하고 얘 사이에 와야 되지. 그지? 얘가. Y는 A가. 얘하고 얘 사이에 와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6과 16 사이가 되겠다. 뭐 어렵지 않지? 자, 25번 마지막 문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S 위치가 이렇다. 각각.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럼 얘가 양이면 얘는 속도가. 얘가 음이면 얘는 양. 그래서 속도의 곱이 음이야. 알겠니? VPT라고 할게, 속도를. 자, 3t제곱, 마이너스 18t. 맞니? 그 다음에 VQT라고 할게. 3t제곱, 마이너스 12t. 자, 그럼 얘하고 얘, 곱이. 뭐가 돼야 된다? 음이 돼야 된다. 곱이. 자, 그럼 볼게. 3t 제곱 마이너스 18t 곱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12t가 곱이 뭐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말이지. 속도의 곱이 음이 돼야 돼. 그러면 일단 3t로 묶어볼까? 3t 얘는 t 마이너스 u. 얘 3t로 묶으면 9t 제곱. 그러면 t 마이너스 4지? 얘는 항상 양수잖아. 그지? 그럼 t는 4하고 6 사이지. 됐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뭐, 비상 넘어갔다 올게.